시간 하나 되는 기쁨 TV의 교통방송. 네, 일요음악여행 2부로 넘어왔습니다. 일요음악여행 2부에서는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시네마 산책이 마련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영화죠. 숀 펜 주연의 제시 넬슨 감독의 수작입니다. I am Sam.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팝컬러리스트 김재영 씨와 함께하는 드라이빙 팝스가 또 마련이 됩니다. 좋은 음악, 재미있는 사연 준비했습니다. 자, 2부 첫 곡입니다. 그리스 가수죠. 우리나라 또 내한 공연을 해서 많은 친근감을 주었던 나나무스크리의 목소리입니다. Song for Liberty. 네, 5분 교통정보 들으셨습니다. 속도 유지 꼭 하시고요. 안전벨트 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작년 초에 그 기타리스트인 모리스 깁이 사망을 해서 비즈스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남은 두 형제가 다시 그 비즈스의 이름을 걸고 활동을 계속할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60년대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즈스의 노래입니다. Don't forget to remember. 1호 음악 여행 시네마 산책. 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만은 다들 부모님과 소중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뭐 사정이 의치 않아서 함께하지 못했다면은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정성어린 선물 하나라도 건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자식 지간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전생에 몇 억값의 인연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은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면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풍경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뭐 그런 부모의 마음은 배워서 하는 것도 누구에게 물려받는 것도 아닌 그저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저절로 알게 되는 본능 같은 것인가 봅니다. 자, 오늘 시네마 산책에서는 지능은 떨어지지만 세상 여느 아버지 못지않은 큰 부성애를 가진 샘을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I am Sam입니다. 이 작품은 7살 지능을 가진 장애인 아버지가 혼자 키워온 7살박이 딸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벌이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남들 눈에는 결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 사이에서 티없이 밝게 자란 딸 루시와 아버지 샘의 사랑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7살 지능을 가진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던 루시. 하지만은 루시가 7살이 되면서 샘은 아버지로서 양육 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되고 루시는 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딸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샘. 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과의 행복한 날들을 빼앗기고 그만 실의에 빠진 샘은 다시 루시를 되찾기 위해서 변호사 리타를 찾아가면서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변호사 리타와 샘의 친구들은 샘을 위해서 함께 싸워가고 그 과정에서 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큰 빛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틀스 음악들인데요. 영화 초반 샘이 딸의 이름을 루시 다이아몬드라고 지을 만큼 영화 곳곳에 비틀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 I am Sam, 루시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The Black Cross의 The Lucy in the Sky with Diamond입니다. 네, 15분 교통정보 들으셨고요. 일요음악여행 시네마 산책, 오늘은 이제 영화 I am Sam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어떻게 보면은 I am Sam 가운데에서 루시라는 상징적인 음악, 어찌 보면 주제곡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곡이었었죠. The Black Rose의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였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I am Sam을 다시 감상하고 계시는데요. 유머와 인간성이 있고요. 또 감동이 있는 이 영화에는 배경음악과 대사 그리고 스토리 전개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비틀스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 샘이
비틀스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줄줄 외우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영화 전편에 걸쳐서 여러 아티스트가 연주하는 비틀스의 명곡들이 절묘하게 영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비틀스를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영화 속에서 또 다른 재미도 아마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자, 영화 속의 한 곡 더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시네마 산책 마무리할까요? 극중 그 주인공 샘 역을 맡은 쇼 펜의 친형이기도 하죠. 마이클 펜과 그의 아내인 에이미만이 노래를 합니다. 네, FM94.9MHz TVN 교통방송 일요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일요 음악 여행은 일요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해운대 좌동에서 사시는 이태호 씨께서 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 안녕하세요. 제겐 24시 되던 해에 결혼을 하고 1년 반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혼처럼 알콩달콩 살고 있는 동갑내기 아내가 있습니다. 네, 처음엔 소주 한 잔에도 기미까지 빨개지던 아내는 술 마시기가 취미이자 특기일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저를 만나서 이젠 제법 술꾼이 되었답니다. 아, 그런데 그런 아내가 이젠 술을 못 마실 것 같아요. 저희가 간절히 기다렸던 아기가 생겼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음식 욕심을 부린다 했더니 벌써 2개월이랍니다. 결혼 후 1년까지는 아이를 많이 기다렸었는데, 빠르다면 빠른 결혼을 했지만은 귀향 빨리 시작한 결혼 생활, 아이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1년을 기다리다가 하늘이 때가 되면 선물을 주시겠지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갖기로 했는데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선물이 왔네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첫 아이라 신고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술집에서 거하게 축하 파티를 벌렸는데, 이 녀석들이 그래도 제 조카라고 너구리 굴처럼 피워대던 담배도 피우지 않고 저한테 술도 많이 못 마시게 하더군요. 아빠도 태교를 같이 해야 뭐 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 동갑내기인데다가 어릴 때 만난 터라 신혼 때는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답니다.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친정집에 가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은 아이라는 것이 이런 걸까요? 정말 이젠 정말 가족이 부부가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정되고 뭔가 단단한 걸로 결속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요. 아이가 생길 걸 알고부터는 작은 말다툼 하나도 생기질 않네요. 이 아이는 벌써부터 우리에게 큰 효도를 하나 봅니다. 세상에 나오는 날까지 건강하게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뭐 부부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선물은 뭐 이제 분명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달째라고 하셨죠? 두 달째라면은 뭐 태어나는 그 아이는 이제 겨울아이가 되는 건가요? 뭐 아이가 세상에 첫 울음을 떠드리는 이제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길 저희들도 함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때도 한번 기쁨의 표시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사랑하는 이의 전화처럼 반가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태호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새 가족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입니다.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들으시고요.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영의 드라이빙 팝스. 네, 요즘에 느끼시죠? 그 어떤 맑고 고운 색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눈부신 실록, 딱 요즘에 나탐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4월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봄꽃의 계절이라면은 5월은 아마 실록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실록으로 또 한 해 봄은 지나가려나 봅니다. 지난 수요일이 어린이날이기도 했던 5일은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파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젊은 시절이 빠르게 지나가듯이요, 봄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인생의 봄날, 그때 함께 듣고 함께 불렀던 제 추억의 팝송을 전해드리는 드라이빙 팝송입니다. 오늘도 팝 칼럼니스트 김재영 씨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덥죠? 아, 덥습니다. 덥기도 하고 뭐, 근데 5월 달에는 그것도 계절의 왕답게.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도심지에서 이렇게 갇혀 있기 너무 싫거든요. 네.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부산 시내를 보면은 예. 그야말로 전체가 공원화된 듯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산문 뭐 녹화시설도 잘 돼 있고 좋은 현상이죠. 예. 예. 에이펙에 대비한 또 뭐 환경 조성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멋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네, 예. 성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곡들로 들어볼까요? 오늘 저 예전에 주로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음악들이 많았는데 예. 오늘은 오랜만에 80년대 1위 곡들을 좀 준비했거든요. 예, 예. 먼저 오랜만에 그 들어보는 킴칸스 음성인데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안에는 뭐 세계적인 스타들의 눈동자라든가 이모 예.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킴칸스 하면은 상당히 그 허스키한 보이스 컬러로 유명했던 인물이잖아요. 예, 예. 아 근데 그 너무 예쁜 외모 때문에 오히려 또 목소리 때문에 네. 처음에는 상당히 수모도 많이 겪었던 그런 여가수거든요. 어, 이뻐도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뭐 외국에서는요 예. 그 외모가 너무 뛰어나도 음악도 실력이 있음에도 오히려 뛰어난 외모 때문에 예. 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줄리 런던이라든지 재즈에서 예. 로라 피게 예. 또 이 다이나 좀 현존하는 최고의 뭐 보컬리스트라는 다이나 크롤 같은 경우 경우에도 네. 뭐 팟계 그 재즈계 그 샤론 스톤이라는 별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모 때문에 오히려 음악적인 게 좀 가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음악은 좀 실력이 떨어져도 예쁜 외모만 있으면은 뭐 인정받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없다는 거. 이 킹칸스도 처음에 이제 가수의 꿈을 가지고 그 레코드사를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그 목소리가 당연히 상당히 허스키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개성 있는 목소리 되겠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역시 뭐 여가수는 예쁜 목소리 네. 이런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 담당자가 저 아가씨 킴칸스한테 그 얼굴이 이쁘니까 가수 때려치고 네. 연기자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이나 해라 얼마나 그렇겠어요? 예. 하지만은 결국 이제 그런 그 수모를 딛고. 아, 한 시대를 나름대로 이제 인기를 얻어가면서 최정상 위치에 올라섰던 그런 어떤 그 의지의 어떤 그 승리를 보여줬던 네. 네, 그런 가수가 킴칸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 케니 로저스하고 함께 불렀던 예전에 그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그렇죠. 예, 네. 그 노래도 유명했었죠. 몽상가는 사랑받지 예, 마세요. 예. 유명했었고 아무튼 그 외모보다는 실력이죠. 네. 그리고 상당히 그 허스키하지만은 묘한 매력이 있었던 그러니까 뭐 장르를 떠나가지고 음악하는 사람이 그 뭐랄까요 저 그 퇴폐미 네네. 이런 걸 가진다는 건 상당히 좋은 장점인데 그런 걸 가졌던 여성 가수가 바로 킴칸스입니다. 예. 자, 노래 들을까요? 킴칸스입니다.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입니다. 네, 금발머리의 미녀 진 할로 히틀러가 사랑했다는 그 배우죠. 네,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예. 예, 단곡 들을까요? 슈나이스턴의 음성인데 역시 귀여운 가수잖아요. 예. 상당히 영국 출신의 미모의 가수인데 예, 예. 모닝 트레인 9-5도 이제 바로 이 5월달 15일까지 이번 주에 예. 1위 곡이 있었습니다. 네. 예. 참 기억나는 것은 슈나이스턴이 우리나라 그 표절 시비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나요. 아, 박지훈이라는 가수 난 사랑에 빠졌죠 노래 멜로디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예. 예. 그런 노래 한두 곡 아니니까 많죠. CF도 많이 그 들려졌었죠 음악들. 예. 일단 그 표절력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7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표절법이 제정이 됐는데 상당히 예전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콩나물 흔히 음표가 뭐 몇 조절까지 같아야 뭐 표절이 있다 이런 것들은 원시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좀 교묘하게 비껴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없어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 과연 100% 독창성을 지닌 작품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노래 듣겠습니다. 경쾌하니까 뭐 좀 흥겹게 들으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슈네스턴 모닝 트레인 9-5입니다. 네. 자, 앞에 들은 음악은 역시 좀 표절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었나요?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예, 있습니다. 예. 예. 자, 김재영의 드라이빙 팝스 듣고 계십니다. 일요 음악 여행입니다. 자, 한 곡 더 듣겠습니다. 87년도에 또 이번 주에 1위 곡이 그 U2의 With or Without가 있었는데 예, 예. 8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또 위대한 밴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 팝메틀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그 락의 근간이죠. 예. 프로테스트 이런 것들을 저항 정신이 없어지면서 좀 겁먹던 음악들이 많았잖아요. 예, 예. 그런 시기에 어떤 그 락의 근본 이런 것들을 지켜냈던 밴드이기 때문에 참 그 위대함을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예. 특히 노력형 밴드예요. 그 보컬인 보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네. 주변에 친구들이 너 노래하지 말고 매니저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노력형 하다 지금은 누가 뭐 뭐랄 것도 없는 노래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팀 내 민주화가 가장 잘된 밴드이기도 하고요. 예. 참 그 그룹들이 그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성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네. 그 참 그 뭐죠 그 작품성에 대한 조화 이런 것들 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삐끗하면은 뭐 해체다 뭐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음악적 정체성이나 주관을 끝까지 그 지켜낸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U2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그린피스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활동하면서 예. 가장 그 음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그런 팀이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의식 있는 가수들이 좀 많이 나와서 예. 우리가 정말 노래할 게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어떤 그 음악화 될 수 있는 네. 음악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예.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우리나라도 좀 다양성에 대해서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어떻게 활동 뭐 해체가 됐나요? 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한동안 이제 너무 그 휴식 기간이 길다 보니까 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뷰티풀 데이라는 또 음악으로 거뜬하게 재기했고 여전히 네.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죠. 네. 네. 참 그 유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정치색이 너무 않았는가 그런 위험성을 항상 지니고 음악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예. 거는 이 투의 그 근간 가운데서는 긍정적인 프로테스트거든요. 네, 네, 긍정적인 네. 그 저항 정신. 항상 가족이 우선이고 사랑이 우선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평화로운 어떤 혁명을 바라는 예.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예, 예. 어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어떤 변혁을 바라는 네. 멋진 그런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네. 자, 끝으로 U2의 With or Without You 들으시고요. 김재영의 드라이빙 팝송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